재껴. 안녕하십니까,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중국집에서 소고기 덮밥이랑 탕수육 볶음밥 먹방입니다.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3시에는 개똥이가 먹방을 해요. 5시에는 동생이 먹방을 하고. 네, 선물 판다고 하시면 선물, 친구 선물, 부모님 선물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팔찌 같은 경우에도 뭐 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리고 엔젤천사샵에 가입청, 블루레몬청, 자두청, 복분자청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일단 소고기 덮밥 보여줄게요. 소고기 덮밥. 고기가 특실하죠. 원래 말투는 동생이랑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닮아가는 거예요. 와, 소스가 제대로네. 소스가 제대로네. 이 개똥이 추천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저 추천이라도 받아야 돼요. 겁나 맛있어요. 진짜 제가 맛없는 건 안 먹습니다. 제가 진짜 맛없는 거 안 먹거든요. 야채가 좀 많긴 한데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메뉴 아 감사합니다. 메뉴 안 적힐 뻔했어. 아, 우리 샹크스님 어서오세요. 제가 몇 킬로 쪘냐면요, 엊그제 몸무게를 쳤는데 먹방 시작하고 나서 6킬로 반 정도 쪘어요. 근데 원래 근데 지금 좀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찌르고 지금 딱 적당해. 이게 뭐냐면요, 이게 탕볶밥이란 거예요. 탕수육 볶음밥. 그리고 짜장면 소스, 짜장면 소스 딱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정말 소금 안 찌르다. 탕수육 겁나 많이 넣냐? 여기가 안 쓰는 방입니다. 안 쓰는 방. 그래갖고 제가 작업실로 씁니다. 이 방. 방송 작업실로. 탕수육 보세요. 제가 얼굴 살만 안 찌면 될 것 같아요.
향수 소스가 너무 진해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딱, 지금 막, 아, 덜 진해서 딱 좋다. 아, 저번에 향수 그, 시켜먹었는데 소스가 너무 진해가지고. 가끔 부먹도 많이 먹는 거야. 한국밥 7,500원. 7,500원. 욕은 잘 안 합니다. 저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이 방송도 실제 방송처럼 욕은 안 되죠. 아, 여기다 파김치 올려 먹으면 짭짤하는데. 아, 그 파김치 있잖아요. 그 뭐라 하지? 조그만 파김치 같은 거. 이거 언제 먹으면 짭짤하겠다. 와. 아, 깊게 드릴게, 깊게. 저 파김치 있었으면 좋겠네. 파김치가 없어. 파김치 겁나 좋아합니다. 딱 맞네요. 우리 샹크스님 왜 블라인드 상태에서 탈출 시도했습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알림 보낼지 몰라요. 동생 쉬고 있어요. 오늘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리털리 형님, 기쁘 있으신가 봐요. 지금 지금 본방 들어오셨어요. 아. 와. 이 지영님 오실게. 우리 지영님처럼 예전에 들어오신 분들 막 캡처 드립니다. 이 캡처 기억해가지고. 똥순이가 형제들끼리 막 이쁘다 그 소리를 못 알았어요. 솔직히 막 그러지 않아요? 형제 있으신 분들 그럴 겁니다. 동생 막 형 막 그런 사람도 있는 사람도 보면 막 잘생겼다 이쁘다 막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보통 안 해요. 원래 택배 상하차로 했는데 요즘 물류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방송 안 할 때는 집밥 먹습니다. 방송 안 할 때는 집밥 먹어요. 근데 방송할 때는 집밥 먹잖아요. 100명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100명도. 25살이요. 땅끼는 위기입니다. 예전만큼 사람이 오질 않으면 뭐 대책이 필요하신다 하신다는데 어제 안 들어오셨습니까? 어제 3,000명 있었습니다. 어제 3,000명 들어왔어요, 제가. 그리고 오늘 녹방에 1,200명 있어. 전 제가 막, 아, 우리 먹어도 안 쪄님 한 게 고맙습니다. 와! 100점!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상크스님도 제가 드릴게요. 이거 먹다 끝나고 녹화방송에 제가 들어올 때 채팅 치면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집밥 먹으면 그냥 간장에다 밥 비벼서 그냥 거기다 계란 얹어서 먹으면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저는 죄송한데 그냥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 그냥 간단히 먹습니다. 그냥 물 말아 밥을 다 그냥 물 말아서 파김치에 먹거나 그냥 간단히 밥 비벼 먹어요. 밥. 광주 자주 가죠. 아, 부추김 장장합니다, 진짜. 우리 샹크스님 귀엽습니다. 그냥 귀여워서 제가 피피 필요하실 때마다 드릴게요. 그냥 귀엽네, 귀여워. 저도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네요. 평범하게 영화도 보고 손잡고 공원도 가보고 그게 지금 한 3년이 넘었어요. 지금 막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여자 손이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이상형이 뚜렷했거든요. 예전엔 뚜렷했는데 요즘은 막 이상형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상형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키 178이요. 제가 라면 많이 먹으면 한 7봉에서 8봉까지 먹습니다. 근데 동생은 저보다 한 2배를 먹어요. 그냥 안 됩니다. 몸무게 70kg.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인스타 안 해요. 저는 아버지 닮았어요. 근데 저도 양이 적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밥이 생각보다 많이 줬어요, 진짜로. 한국밥이 많네. 뭐 아버님이 북한에 계신다 하십니까? 좀 많이 심하네. 와 진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뭐 아버지가 북한에 계십니까? 오늘 아버지 오셔가지고 고기 드시고 갔는데. 와 저런 드림 처음 봅니다. 대박입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한테는 북한에서 오시냐 그런 말 하면 그냥 그러는데. 아유, 아버지한테, 씨. 좌우반전이에요, 좌우반전. 여러분들도 여행 계획 잡으셨습니까? 네. 딱 여행 가셔서 바다든 어디든 가서 고기 딱 구워 먹으면서 물놀이 하고 그러셔야죠. 지금 한참 더울 날씨입니다. 두 칸이에요, 두 칸. 세 칸? 종로는 가을 때쯤에 할 거예요. 제가 개똥입니다. 잠시만 뭐. 제가 왜 개똥이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떤게 반대로 그냥 개똥이라 지었는데요. 저렇게 반대로 그냥 개똥이라 주셨어요.
동생한테 얻혀가는 컨셉이에요. 동생은 일 끝나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쉬고 있어. 갈증 맛있어요. 블루 레몬청이랑 자두청이랑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먹방 시작한 계기는 저는 제 먹방은 딱히 계기가 없어서요. 왜 우리 산 것인데 그냥 빵 터질 뻔했냐. 제가 웃음을 강수 닮았어요. 녹화 길어진다. 빨리 먹고. 녹화 끝.